안녕하세요. 여기는 삼성 라운지 파크에 위치한 외화게이트 쪽에 있는 카페 버터우드고요. 저는 여기에서 점장을 맡고 있는 김성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빵을 할 때 쓰는 버터가 되게 좋은 걸 써요. 한번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버터 풍미가 되게 좋아요. 버터우드 크림 라떼 하나, 그리고 연유 라떼 하나,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빵은 기본 소금빵, 버터 옥수수라고 있는데 동그란 빵에 안에 버터크림이랑 옥수수 크림이 같이 들어간 빵이 있어요. 프랑스식 샌드위치인데 크림치즈랑 바질 페스토랑 생토마토랑 네. 햄 많이 나가는 거. 네, 아니요. 이제 2층 1루 게이트 쪽이랑 네. 3층에 팝업 스토어는 경기 날에만 운영을 하고요. 비경기 날에 상관없이 1층 홀은 항상 열려있어요. 만약에 휴무가 따로 있으면 미리 뭐 SNS나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지를 미리 드리고 휴무를 할 거예요. 많이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 라이온즈의 알통닭강정에서 근무하고 있는 매니저 이유진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100% 닭다리살로 깨끗한 기름에 튀겨서 알통만의 특제 소스에 버무려가지고 치킨만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점이 있어요. 저희는 다 맛있기는 한데 제일 추천을 하자면 알통순살강정이라고 여기 메뉴판에 있지만 그걸 제일 추천해요. 또 다른 강정에선 볼 수 없는 화이트 오니언이라고 있거든요. 그게 그냥 크리스프에다가 소스랑 양파가 올라가는 제품인데 되게 색다른 맛을 또 느낄 수 있으세요. 야구를 보면서 강정도 같이 먹으면 즐거움이 두 배가 되지 않을까요? 네. 알통닭강정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직떡볶이에서를 하고 있는 이지영입니다. 오직떡볶이는 남녀노소 다 즐길 수 있게 다양한 튀김이 있어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요. 아무래도 오직 오젤 세트가 관중들이 가장 많이 찾는 메뉴예요. 오직 오젤 세트 같은 경우는 튀김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튀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매운 것도 그렇게 맵지 않아서 남녀노소 먹기도 좋고 튀김 순대가 떡볶이에 찍어 먹으면 맛있기 때문에 오셔서 튀김 순대를 꼭 시켜 드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떡볶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는 삼성 라이온즈 파크 안에 있는 짝태시대안에 있는 한만두의 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만두는 따끈해야 맛있잖아요, 원래. 그래서 저희가 항상 따끈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주방에서 조리를 계속해서 수시로 최대한 따뜻하게 손님들한테 바로 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짬뽕만두, 갈비만두, 왕만두 세 가지 저희가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짬뽕만두 강추드립니다. 매콤하고 땡기는 듯한 그런 맛이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짬뽕만두는 갈비만두도 매운 거를 좋아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저는 추천을 드려요. 감사합니다. 저희 한만두 많이 이용해 주세요. 버터도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라이온즈 팬 크리에이터 이기, 유림, 지영, 이원입니다. 와! 버터우드, 알통닭강정, 오직떡볶이, 한만두의 추천 메뉴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이거 오직떡볶이의 오직 세트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전 튀김 순대부터 국물에 찍어서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 그냥 순대가 아니라 아까 사장님이 순대를 튀겼다고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튀김 가루가 이렇게 붙어있거든요. 어때요? 일반적인 순대는 좀 약간 날거 느낌이 좀 강한데 튀김이 있다 보니까 식감이 바삭해서 야구장에서 뭐 음료들이나 맥주 한잔 하면서 먹기 괜찮은 분식이라고 생각되는데 약간 신땡 떡볶이 맛이랑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살짝 카레 가루가 들어가서 국물 소스 국물 소스 맞아. 그래서 감칠맛 되게 있는 되게 감칠맛이 있는 것 같고 순대가 사실 지금 세팅하는 걸 살짝 식었는데 맛있는데요? 엄청 바삭하고 바삭한 게 눅눅하지도 않고
그래서 야구가 아무래도 긴 경기다 보니까 식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 나팍 떡볶이 한번 오지 떡볶이 꼭 드셔보시길 바라면서 저희 다음 알통 작당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화이트 어니언 세트. 이게 순살이어가지고 이렇게 소스랑 양파가 있어도 먹기 쉬운 것 같아요. 한번 소리 들리세요? 오! 들었어요, 소리. 바삭해. 양파 별로 안 드시는 분들도 양파 소스가 그렇게 맵지 않아요. 그래서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야구장이나 이렇게 어디 놀러 가면은 시음료가 조금 양이 좀 적을 수도 있긴 한데 떡강정 같은 거 보면은 지금 양이 되게 푸짐해요. 진짜 저의 얼굴 말이에요. 양 진짜 알찬 양 진짜. 그리고 양이랑 맛에 비하면은 가격도 너무 싼 편도 아니고 이 메뉴는 약간 커플분들 오셔가지고 이제 아, 자기야 어니언 한번 먹어봐 자기야 깐풍기만 한번 먹어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좋네요. 네, 좋네요. 좋네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커플분들께 완전 추천하고 저희 이제 다음 메뉴 한만두 한번 먹어볼까요? 한동만두 진짜 핫했다고 했는데 저 사실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저도요. 정말 핫했다고 했는데 진짜. 아, 이번 그 만두가 네. 그 박지만 감독님 취임식 때 그 나왔던 만두거든요. 짬뽕 만두요? 네, 영상 보셨는지 뭐. 그 만두를 저희가 한번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숯불향 같아. 이제 만두에서 불향이 나. 전 짬뽕 만두라길래 짬뽕 정말 그 맛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숯불 향도 나있고 되게 매콤하고 추천하신 이유가 있네요. 매운 거 선호하시면 짬뽕만두로 가시고 좀 약간 단단하고 약간 담백한 거 달달하고 땡기는 거 있으면 고기만두 추천드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후식 버터우드를 먹어보도록 할 텐데요. 점장님께서 추천하신 시그니처 소금빵입니다. 엉덩이빵이랑 버터쿠키 국내봉도 제가 이게 아까부터 너무 먹고 싶었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쫀득해 보이네. 완전 쫀득해요. 약간 지금 옆에서 봐도 찰떡처럼 이렇게 쫀득해 보이네. 완전 도넛 같이 생긴 되게 이름이 되게 귀여웠는데 맛도 있네요. 소금빵 이거 소금빵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소금빵이 아래가 이렇게 바삭해야 맛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진짜 맛있겠다. 이 버터를 진짜 좋은 걸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한 입 먹자마자 들판이 보이고 뭔가 이 향긋한 내음이 딱 풍기면서 사장님도 매일 출근하셔서 하나씩 사비로 사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버터우드에서 음료를 구매하시면 이렇게 한 세트씩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주신다고 해요. 야구공 모양? 배트 모양이거든요. 맞아요. 아기들도 정말 좋아할 것 같고 버터우드에 되게 예쁜 포토존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렇게 쿠키 들고 나는 오늘은 타자 나는 오늘은 투수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서비스로 주시면 너무 아깝거든요. 방금 그 생각 이건 너무 아깝데요. 서비스로 이거를 주실 수 있나?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저희 락들이 새롭게 생긴 매장의 대표 메뉴들을 먹어봤는데 저희 라파게도 이렇게 먹을 게 상당히 많습니다. 라파게 오셔서 야구도 재밌게 보시고 먹을 것도 많이 먹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먹거리가 가득한 라파 많이 찾아주세요. 크리에이터요. 저희 팬 시점으로 영상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양창석 선수 픽으로 먹는 거 어때요 오늘? 고르시는 빵으로 저희가 몇 방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거요. 어떤 거요? 안 봤어. 감사합니다. 딸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